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에르메스 언박싱 하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저희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커다란 쿠션 같이 한번 뜯어볼까요? 자, 과연 무엇일지. 와우. 짜자잔. 빼기도 힘들어. 와우. 바로 에르메스 아발론 쿠션입니다. 사실 저희가 여기 HHHH 되어 있는 아발론 쿠션을 사고 싶긴 했는데, 그냥 이게 디자인 새로운 버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요 디자인이 저희 집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만족하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요거 요렇게, 분리가 가능해요. 지퍼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얘 따로 세탁을 해도 될것 같기는 해요. 이거 캐시미어여가지고 어떻게 세탁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요렇게 이쁘네. 쿠션입니다. 이거 사이즈가? PM 사이즈예요. PM이 작은 거고 GM이 큰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GM은 저희가 한번 봤는데 너무 커요. 진짜 너무 커서 그거는 좀 이렇게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요거는 PM 사이즈로 저희가 굉장히 잘 이용할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푹신푹신해서 사람들이 되게 인기 있는 아이템이라고 해요. 우리 콜드원도 잘 이용해 주세요. 땡. 네, 그러면 옆에 바로 놔두고, 그 다음에. 치워. 바닥으로 일단. 그렇게 놔둘까? 네, 그 다음에 언박싱 할 제품은 이렇게 폴리백에 들어있는 거예요. 에르메스는 옷을 사도 이렇게 폴리백에다가 이제 접어서 주시더라고요. 네. 짜자잔. 바로바로. 반팔 티셔츠입니다. 보이시나요? 요렇게 생긴 반팔 티셔츠고요. 위에가 약간 이제 높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조금, 목폴라? 목폴라? 유니크한 디자인이고, 요거는 앞엔 아무것도 없지만, 뒤에가 포인트입니다. 오, 뒤에가 샹달. 여기, 그 샹달. 유명한 샹달이 이렇게 있고요. 샹달을 이렇게 로프로 이렇게 묶은 디자인이고, 그래서 여기 팔 부분에도 이렇게 로프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원래 흰색이 저희가 있었는데, 흰색은 이제 홈페이지에서 봤었는데, 제가 갔을 때 제일 사이즈로는 요렇고 이거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 받아왔고요. 여름에 굉장히 잘 입을 것 같습니다. 좋네. 네, 이거 하나.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상자를 한번 뜯어볼게요. 짠! 과연 무엇이? 두 개네? 두 개네? 두 개면 뭔가가 한 짝씩 있는 건가? 바로바로 짜잔! 요거는 오란이에요. 오란 H 로고 있는 이 제품 굉장히 여름에 다들 많이 신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오란이고 얘는 에뚜프 컬러입니다. 에뚜프 컬러가 잘안 들어와가지고 제 사이즈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렸어요. 에뚜프 컬러고 사이즈는 제가 45 오르시는데 38로 했어요. 조금 큰 사이즈로. 왜냐면 이게 여름 신발은 이게 앞으로 더 밀착이 되기도 하고 해서 좀더이 사이즈가 저한테는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란의 에토프 컬러를 골라왔습니다. 이쁘네. 네, 이거 여름에 진짜, 진짜, 진짜 잘 신을 것 같아요. 다들 근데 오란은 검색해봐도 다들 하나 쓰고 너무 잘 써서 두 번째, 세 번째 오란을 구매하신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 정도로 편한 신발이라고 하니까 저도 이번 여름에 잘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마지막은, 두르릉.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머. 어머! 두 번째 그릇 언박싱이네요. 자, 바로바로. 샹달의 접시입니다. 아니죠? 티세트입니다. 요거 너무 샹달 라인은 제가 실물로 처음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로. 이쁘다.
너무 예쁘죠. 여기 특히 이 부분이랑 여기 은색 이 부분이 너무 이제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고 심지어 뒤에도 예뻐. 뒤에도 예쁘고 창다리네요. 창다리예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 제가 모자이크를 모을까 어떻게 그 H데코를 모을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 이번에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저희는 샹자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사실 H데코는 워낙에 유명한 디자인이고 또 많이 시중에 있어가지고 이 샹달로 밥그릇, 국그릇을 이제 모으는 게 제 목표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모자이크로 하려 하다가 이제 이 샹달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걸로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국그릇, 밥그릇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오늘은 이거 먼저 받아왔고요. 이거 저번에 저희가 에르메스 카페 마당에 갔을 때 요만한 잔에다가 모자이크 잔에다가 커피 넣었었는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세트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예쁘다. 예쁘죠. 요거는 가격을 좀 알려드릴까? 여기 가격이 제가 가격을 이제 알아왔습니다. 내가 아마 64만원 여기 있을 건데? 어, 64만원이에요. 요거는 원래 이렇게 하나에 32만원, 32만원에서 총 64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샹달도 구해왔습니다. 이거는 잘 쓸, 예쁘게 다음부터 저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셀러님이 그러시는데 이거 앞접시로 이용하라고 이게 여기 밑에 받침으로만 쓰지 말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앞접시로도 이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저희 언박싱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